CJU 테드. 네, 안녕하세요. 사범대 교직과에 재직 중인 최민아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뉴 테크놀로지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게 대표적인 상황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교육하면 전형적으로 생각나는 게 교실 풍경이겠죠? 자, 우리의 교실 풍경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기도 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혹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교실 풍경입니다. 네,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풍경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교실에서 같은 좁은 책걸상 사이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교수자를 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된 올해 2020년의 교육 풍경은 어떨까요? 네, 2020년의 교실은 다 온라인상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미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수자와 개개별 학생이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는 틀리지만 다 교수자가 강의를 하는 거를 학습자가 듣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온라인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수업이 계속될 수 있었던 상황, 이거는 아마 테크놀로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듯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 굉장히 깊숙하게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교육과의 관련성,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교육의 환경이 된 것은 교육에 활용이 된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라디오나 TV가 생겼던 시절, 라디오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원격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TV가 보편화됨으로써 TV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동영상,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교육에 접목해왔습니다. 원격에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라디오 교육방송, TV 교육방송, 그것이 테크놀로지의 어떤 교육적인 접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오래전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흘러서 퍼스널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즌에는 컴퓨터를 보조로 하는 학습,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CA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보조 수업을 도입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마치 개인 교수자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e-learning, 온라인이라는 인터넷이라는 전자통신수단이 생김으로써 그런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학습을 도모하는 그런 수단이 생겼습니다.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줌을 통한 수업 이런 것도 크게 보면 e-learning의 한 형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시켜서 교육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에듀케이션의 관계 이런 것들의 활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그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려는 노력이 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에듀테크라는 그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테크란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에서 그런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교육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그러한 노력들인데요. 여기에 뭐그 AI라든지 뭐 클라우드, 뭐 AR, VR 뭐 이런 새로운 교육들을 접목을 해서 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인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에듀테크를 힘쓰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관심을 끌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교수자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영상으로 혹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줌으로써 좀더 정확하고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뭔가를 쓰거나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됐던 것들을 한 번에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한 번에 텍스트로 제시함으로써 시간을 좀더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력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의실 수업은 일반적으로는 교수자의 강의,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좀더 체험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수자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하고 있는 다른 학습자와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협력하고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써 보다 협력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학습자 중심형이죠. 그전에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의 강의는 교수자 중심, 교수자가 가르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러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할 것이고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수자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트렌드를 바꿔 줄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혁신적인 교수 학습 방법들,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전통적인 교실 말고 다양한 환경,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실시간, 또는 체험적으로 이런 환경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형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상대학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OOC이라는 거, MOOC. 그래서 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교과, 수업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자격을 얻거나 학위 취득을 할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틀을 깨는 그런 새로운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런 에듀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듀테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테크놀로지가 더 발전함으로써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발굴되고 있는 또는 개발됐던 그러한 그 기술들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기술들은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가상 현실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컴퓨터로 가상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새로운 HMD라는 어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머리에 이렇게 쓰면 앞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가상현실 세계를 체험하면서 볼 수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실생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내비게이션은 지금처럼 가상의 길, 도로, 뭐 건물들을 주고 거기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이것이 대표적인 가상현실입니다. 이것들을 교육에 접목하자면 지금처럼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겠고 뭐 역사 수업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 수업하면 좀 다분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주로 주요한 사건들의 연대를 그냥 외워야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 연대의 특정 사건 현장 속으로 직접 학습자가 들어가서 그거를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 이러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울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수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ugmented Reality, 그 증강현실입니다. AR이라고 하죠.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이미지나 가상의 어떤 이미지, 배경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어떤 꽃을 봤을 때 거기에 그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그 꽃이 아직 열매를 맺진 않았지만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이것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미리 줄 수도 있고요.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것에 대한 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작가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을 이런 그 AR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내비게이션의 예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상의 현실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 세계에서 그 앞에서 다른 새로운 정보를 주면 훨씬 더 실전적인 감각이 있으면서 그 굉장히 체화할 수 있는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AR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최근 우리 그 학습 환경에 굉장히 새로운 학습 환경을 줄 걸로 기대되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미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각자 개인 PC나 그 핸드폰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아도 필요한 데이터나 그런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가서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에 불러와서 쓰는 그런 그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무슨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그래서 본인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올려 놓고 쓴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플랫폼, 아까 줌과 같은 플랫폼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우리 e-learning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거기에서 드나들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지원해 줄 겁니다.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거기에서 협력 학습, 글쓰기라든지 프로젝트 가능하고 그런 거 체험해 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교육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IoT, 인터넷 오브 싱스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객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돼서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IoT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IoT를 활용한 어떤 그 활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출근해야 되는 아침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 사물 인터넷들이 그러니까 서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오늘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출근길이 굉장히 막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이 소식을 접하고 여러분들의 맞춰진 알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울려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 알람뿐만 아니라 집안의 전등을 모두 켜고 라디오도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커피포트도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친 그 주인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면 집안의 모든 전기가 스스로 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물이나 뭐 가스나 이런 것도 안전하게 차단이 되죠. 그래서 IoT를 통해서 집안의 모든 환경을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이런 IoT 서비스를 교육으로 접목시키면 여러분들이 했던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자유롭고 훨씬 한 단계 높여진 그런 원격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면 매번 가서 보거나 대기표를 해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자리가 비면 어느 열람실에 어느 룸이 비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연락을 받아서 바로 쓸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것 이것도 그 학교 환경에서 IoT 환경을 접목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댑티블 러닝입니다. 적응형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개별 학생이 학습에 따른 필요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기기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IT, 뉴 테크놀로지로 봤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데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에 그 스타일에 맞게 학습 정보라든지 학습 양이라든지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학습법이 어댑티블 러닝입니다. 사실 이 어댑티블 러닝은 지금 앞서 얘기한 모든 그런 IT 기술들이 모두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어댑티블 러닝은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학생과 남학생 다른 두 학생이 있을 때 똑같은 온라인 클래스를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두 학생의 능력이나 두 학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학습하는 경험이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A라는 그 여학생은 A라는 개념은 알지만 B라는 개념부터는 모른다든지 B라는 남학생은 A, B는 다 알지만 C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놓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학생 간의 진도라든지 이해라든지 학습하는 좋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조금 더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들을 다 완수했다면 다음 어드밴스드된 다음 학습을 제시를 해주고 이게 다 완료가 안 되고 부족했다면 그것들을 더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다른 학습들을 다시 조금 더 보강시키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이 어댑티블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된 ICT 교육, ICT 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그런 굉장히 그 최첨단의 교육 형태가 어댑티블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히 그 최근에 그 새로 도래되는 그 새로운 ICT 교육 기술과 그런 것들의 교육의 접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IT 기술 이런 것들이 교육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이런 것들을 쉽게 잘 관련 짓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ICT 이런 그 기술은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상황 같이 요즘처럼 그 특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제한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하튼 좋든 싫든 온라인 교육 환경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다 내던져졌고 여기에 모두 다 적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ICT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건이고 빨리 극복되어야 되는 현상이지만 에듀테크 관점에서 한편으로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한테는 새로운 아주 적합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의 그 의존 그리고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중요해진 요즘 이런 테크놀로지 에듀테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새롭게 도약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